안녕하세요. 리얼 연애 전문가 한방원입니다. 요즘 시대에 30대 남성이 연애를 못한다는 건 사실 말도 안 되는 상황입니다. 오늘 이 영상만 끝까지 보시면 대다수의 30대 남성분들은 굉장한 동기부여와 실질적인 도움, 꿀팁을 얻어갈 수 있을 거예요. 최근 연애와 결혼 시장은 평범한 20대 남성분들에게는 불리해졌고 중상위권 30대 남성분들에게는 유리해졌습니다. 사실 옛날에는 대부분 결혼을 일찍 했기 때문에 매력 있거나 유능한 30대 남성은 이미 대부분 기혼자들이어서 과거의 연애와 결혼 시장은 20대 여성은 그냥 20대 남성하고만 맺어지는 게 굉장히 일반적이고 대중적인 현상이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결혼 연령이 다들 늦어져서 매력 있거나 유능한 30대 남성이라고 해도 상당수 미혼인 경우가 많습니다. 게다가 제가 12년간 커플 매니저를 하면서 최근 동향을 좀 보면 20대 초중반의 여성분들은 과거와 달리 30대 남성을 꺼려하지 않습니다. 결혼 정년기 여성의 상당수가 평범하고 애매한 친구 같은 느낌의 20대 혹은 30대 초반 남성보다 매력 있고 여유 있는, 여기서 여유는 금전적 여유뿐 아니라 사람 자체의 그 특유의 여유로움이 있는 30대 중후반 남성을 더 선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남성들의 그루밍이 발전하면서 30대 남성을 20대 남성보다 더 완성도 있게 만들어준 것도 큰 역할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선크림, 잡티 제거, 프로페시아 복용, 꾸준한 운동, 눈썹 관리, 보톡스, 슈링크 시술, 이 중 몇 개만 꾸준히 해주면 요즘은 20대 남성과 30대 남성의 외모를 구분하는 게 정말 힘들고 오히려 관리 안 한 20대보다 관리 잘 된 30대가 더 어려 보이는 경우도 부지기수입니다. 20대는 가진 게 젊은 뿐인데 과거와는 다르게 현재의 윗세대 남자들은 20대 때 가졌던 걸 잃지 않는 데다가 다른 것까지 추가로 갖고 있으니 20대 남자들은 상대적으로 연애의 난이도가 굉장히 높아진 거죠. 20대 남성으로서는 도저히 따라잡기 힘든 30대 남성의 사회적 위치와 능력, 노련함 등 때문에 20대 여성들의 수요는 30대 남성으로 변화했고 30대 여성들의 수요는 원래부터 30대 남성으로 쏠려 있었죠. 그리고 처음에는 30대 남성을 꺼려하는 20대 여성들도 막상 30대 남성을 만나보면 다시는 20대 남성을 만나지 않는 경우도 부지기수입니다. 거기에다 40대의 능력 있는 여성들도 30대 연하남을 원하는 경우도 은근히 있으니 관리가 잘 된 중상위권 30대 남성에게는 현 세대가 최절정기의 연애 르네상스 시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20대보다 30대 남성을 더 선호하는 진짜 이유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요즘은 정말 남자 나이는 30살부터라는 말이 있고 또 사회 진출이 조금씩 늦어지면서 경제적인 안정기가 점점 늦어짐에 따라 30대 중후반이 되었을 때 비로소 능력과 사회적 지위, 안정감을 갖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래서 여성에게 남자를 소개할 때 20대는 키 커? 잘생겼어? 라는 외형적인 거를 먼저 물어본다면 30대 뭐하는 사람인데? 말을 먼저 듣게 됩니다. 30대 여러분들, 20대보다 나이가 많다고 절대 기죽지 마세요. 때때로 20대보다 더욱 인기가 많은 나이가 30대입니다. 지금까지 한방언이었습니다. 오늘 영상이 좋았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